내가 더 장군 하면 우리는 거의 모두 인천 상륙 작전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후의 스토리를 자세히 아는 분들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도는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내가 더 장군이 중공군이 침입하니까 만주에 핵폭탄을 투여하자고 주장했다가 3차 대전의 우려로 인해서 파면되었다는 정도.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가 있어요. 당시나 지금이나 이 미군의 정보력은 대단하죠. 맥아더는 만주에서의 중공군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확보했었습니다. 게다가 중국 정부는 50년 9월 초부터 유엔군이 38선 이북으로 북진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성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중운내는 더 나아가서 필요하다면 25만 명의 군대를 보내서 북한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거다 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맥아더는 트루먼에게 중공군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 very little 이라고 평가절하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가 중공군의 개입 가능성을 평가절하했기 때문에 유엔군의 38선 돌파가 가능했던 것이고 그 결과 중공군의 개입을 맞닥뜨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경우에 우리는 맥아더의 판단 미스를 사퇴합니다. 반대로 맥아더가 중공군의 개입을 어느 정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38선 이북으로 진격했다면 그는 과연 어떤 의중이었을까요? 오늘도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저와 함께 625에서의 이 미스터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선 이북으로 북한군을 몰아냈다고 해도 38선 너머의 이북으로 진격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38선 이북으로 몰아낸 것은 전쟁 이전의 상태를 회복한 거죠. 근데 38선 이북으로 진격하는 것은 남한의 입장에서는 통일을 위해서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유엔군의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가 굳이 피를 흘려고 하면서 남의 나라 통일을 도와줄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애당초에 유엔군을 파견할 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유엔군이 수행해야 될 전쟁 목표를 전쟁 이전 상태의 회복으로 정했습니다. 즉 유엔군의 목표는 38선 이북으로 북한군을 쫓아내는 것이었어요. 서울 수복 이후에 이 목표는 달성이 되었고 유엔군 입장에서는 참전이 끝났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군은 이러한 유엔군의 지휘를 받는 입장이었죠. 국군 3사단이 38선에 도달했지만 유엔군의 승인 없이는 38선을 넘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어찌됐든 우여곡절 끝에 1950년 10월 7일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에서의 전쟁 정책을 한반도 통일로 수정하게 되어서 유엔군의 38선 돌파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 결과 미군을 포함한 유엔군의 예하 부대들은 10월 9일에야 38도선을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유엔 총회 결의에 따른 적법적인 군사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군은 10월 1일에 38선을 통과했다고 했죠. 우리가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기리는 이유는 다 이것 때문입니다. 사실 이렇게 유엔군의 지휘를 받는 국군이 이렇게 독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은 유엔군의 국군에 대한 신뢰를 깨는 행위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서울 수복식이 끝난 뒤 이승만 대통령은 맥아더 원수에게 지체 없이 북진을 해야 한다고 단호히 요구했습니다. 맥아더는 나에게 아직 38선을 돌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답했죠. 이때부터 이승만 대통령 특유의 압박 작전이 시작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38선 돌파를 기정사실화하며 말했습니다. 유엔이 이 문제를 결정할 때까지 장군은 기다릴 수 있겠지만 국군의 북진을 막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는 거죠. 사실 이승만 대통령은 이전부터 6.25 전쟁을 통일의 기회로 삼고자 북진을 언급해왔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 7월 13일 미국 CBS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먼저 침공한 이상 38선은 없어졌다고 선언했습니다. 7월 19일에는 6.25 전쟁으로 인해서 북한은 38선을 유지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잃었으며 전쟁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국내외 분위기를 이미 38선 돌파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38선 돌파 문제는 1950년 7월 중순부터 워싱턴에서 뜨거운 강자였어요. 트루먼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북한군을 38도선 북쪽으로 격퇴시킨 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미 국방부는
38선을 돌파해서 북한을 점령한 뒤에 유엔 주도로 통일 문제를 최종 해결하자고 주장했는데 맥아더 원수는 좀 달랐어요. 북한군을 단순히 38선 북쪽으로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분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죠. 이게 왜 그랬냐면 한국군과 유엔군이 38선에서 전진을 중지해버리면 북한군이 병력을 정비해가지고 재침 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지역을 점령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에 육군만 38선 이하에서 전투했지 미 해군이나 공군은 이미 북한 지역에서 작전을 전개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상군만 38선 돌파를 제한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지 캐넌을 중심으로 한 이 정책기획국 중심의 국무부 다수파는 섣부르게 38선을 점령했다가 중국과 소련이 참전해서 제3차 세계대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강하게 표명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던 거죠. 그 결과 양측의 입장이 모두 반영이 돼서 미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는 NSC-81이라는 문서를 채택합니다. 여기에는 중소의 개입이 없을 때만 북진하고 유엔 주도로 한국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 합참은 맥아더에게 9월 27일 훈령을 하달했습니다. 이 훈령에는 귀관의 군사적 목표는 북한군의 경멸이고 이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38선 북쪽에서 공중작전을 포함한 군사작전을 실시하도록 인가되었다고 언급해서 38선 북쪽에서의 지상작전이 사실상 허용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훈령에는 또 다른 게 있어요. 소련이나 중공 주요 부대가 북한에 진입하지 않았을 때 그러한 의도의 발표도 없는 그런 조건이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었습니다. 또한 귀관은 만주나 소련의 국경을 넘어서는 안 되고 한국군이 아닌 어떤 지상군도 소련에 접한 북동지역이나 만주 경계선에 접한 지역에서 운용해서는 안 된다는 제안도 걸려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여러 전제 조건이 있기는 했지만 미군의 38선 돌파를 허용했던 거죠. 그렇다고 그런데 유엔군이 38선을 돌파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면 미국도 유엔군에 속한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미군이 38선을 넘으려면 유엔의 승인이 필요한 거예요. 당시 유엔에서는 유엔군의 38선 돌파를 찬성하는 자유 진영과 이것을 반대하는 공산 진영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여곡절 끝에 1950년 10월 7일에야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에서의 전쟁 정책을 한반도 통일로 수정하게 돼서 이제는 유엔군의 38선 돌파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9월 말이 되니까 국군은 맹렬한 속도로 38선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었던 거예요. 9월 29일 국군 3사단이 강릉에 도달했고 수도사단도 38선에 인접한 위치까지 진출했습니다. 북진 통일이 염원인 이승만 대통령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이승만 대통령은 국제법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한국군은 유엔군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단독으로 북진을 할 수가 없다는 딜레마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그는 38도선 돌파는 국가 주권의 합법적인 권능이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국군의 작전 통제권은 유엔군에 이양된 상태이기는 했죠. 그렇지만 유엔군 계통에서 북진 명령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국가 주권의 발동으로 독자적으로 북진할 수 있다는 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보관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국군의 작전 통제권을 유엔에 이양한 것은 한국을 방어하는데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 군사에 관한 모든 결정사항을 유엔에게 위임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처럼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국군은 냉렬한 속도로 38선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 대통령은 대구의 육군 본부에 들러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의 첫 질문은 국군의 통수권자가 맥아더 원수냐 아니면 이 나라의 대통령이냐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에 대한 지휘관들의 생각을 물었습니다.